색깔이. 아니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서 진짜 헤엄쳐서 갔을 것 같아. 낚시하기 참 좋다. 낚시 되게 잘하시는 분처럼 얘기하네요. 아니 왜냐 이런 데 되면 맨날 아저씨들 모여 있더라고. 낚시 하신 줄 알겠어요. 사이좋게 친해자. 싸우지 않기. 짜증 내지 않기. 많이 먹지 않기. 파이팅. 정말 안 맞다. 야 많이 먹. 진짜 안 키 되겠습니까? 이 정도야. 안녕하세요. 출발 하시려고 네. 오시는 거예요? 네. 아 텐트를 어디다 쳐야 될까? 저 미술관 가면요. 네. 미술관에서 저 안쪽 끝으로 나가는 좀바깥이 있어. 아. 거기 보면 전망대 있어. 아. 전망대 위에다 쳐도 되고요. 네. 아니 아니야. 아무라도. 괜찮아요. 아니 쭉 갈게 도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시 쭉까지 가잖아. 네네. 비행 걸로 간 것보다 일하고 오는 게 간장이 이런 차. 아 이거 좋다. 이거 이 이렇게 다 서울서 우리 손지들도 이렇게 내려와. 아. 네? 아 이거 이 택배 가기도 좋고. 네. 파랗게 지그이셨는데 옆에서 이거 해야 되나? 하나, 둘, 셋, 뻥이야! 뻥이야! 막 그건 관계없어요. 그래요? 네, 거기다가. 뭐 여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냥 같이. 예. 파 각자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두 동만. 예, 예, 예. 두 동이면 붙이시면 좋지. 네. 짐 풀어보면 되고.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음식에 대해서 있지. 이거도 맞지. 더 많이 막 상다리 부러지잖아 원래. 한정식집 홀짜리 위에다 막 이렇게 그치. 여기는 이제 한정식집은 아니니까 근데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무슨 신나서 마음을 내쪽 댄스. 좋아하는 반찬은 뭡니까? 저는 이 중에서 이 꼬막이랑 게가 제일. 게장? 게장?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밥이 엄청 차려져. 역시 배우신 분이야. 젓가락으로 비비고 있어요. 아, 그럼요. 밥과 밥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야 돼. 뭔? 그거 나 주고? 예. 밥밖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 맛있어요? 여기서 사신 거예요? 네. 우와. 그 소나무를 우리가 심은 거예요. 우와, 네. 이거요? 네, 요거. 이야. 심만 하는데 한 날에 두 번 먹고. 심으면 됐다. 미술관이. 남은 것은 요것밖에 안 남았어. 아. 학교도 전부 뜯어보고 거석에서 다시 지고 그랬어. 저 관장 저 다음 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어. 요거 이걸 나가네. 이거 생긴다고 하니까 네. 좋으셨어요? 네, 와, 보았지. 벽면에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생활 말하면은 폐품부터 해서 해양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브제 돼서 작업을 그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이게.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오브제 될 만한 것들이었어요. 소재가 될 만한 것을 미술관 여러 운동장 쪽으로 툭 던져놓고 이렇게 가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도 본인이 이렇게 밖에서 주워다가 이렇게 던져줘도 이것은 작품이 된다는 걸 이미 말하면 이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가서 보면 아 이거 재밌게 생긴 거 그러면 툭 던지시는 거. 그러면 결국은 작가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의 작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완성도를 딱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를 어떻게 다 했네. 다 만드셨나 보다. 똥 아 그 꽃처럼. 그 부표를 계속 그렇게 했네. 아 진짜네? 어.
이런 거 좋아. 나도 너무 귀엽다. 맞지? 이런 섬세함. 안녕하세요. 잘 미시게.
나무 재밌어요. 이제 좋은 추억 좀 만든 거 맞는 거야?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섬이. 건강하세요. 네, 잘 가세요. 가자.